엄마 미워! 믿긴 뭐가 미워! 엄마도 너 미워! 팍! 지금 나가버릴 거야! 어? 엄마! 어? 그래도 엄마가 나가면 안 되죠! 아, 그런가? 다시 들어갈게. 진짜 그런 것이지. 엄마 미워! 직광 나가버릴 거야! 아, 리아야! 어디 가! 아우아! 엄마 못했어! 아우! 아우아!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! 아우아! 진짜! 거기한테 죽이면이 거겠대! 아직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벌써부터 공감해주다니 역시 너는 내 친구들이야! 근데 너는 여기 왜 있냐? 예, 그건 뭐냐? 민디야! 난 너무 공감돼! 뭐? 일단 공감부터 해! 늑대야! 너 왜 여기 있냐고! 나 이제 별거 아닌데 부모님이 날 혼내시잖아. 너도? 나도인데? 난 뭐 때문에 혼났는데? 난 그냥 아빠가 새로 산 279만원짜리 올헤드 오브제 컬렉션을 이렇게 울트라 프리미엄 TV를 집안에서 축구하다가 깨부셨어. 그랬더니 엄마가 화내길래 도망쳤어. 진짜 별것도 아니다. 근데 집에서 축구를 왜 해? 엄마 나한테 목격해. 그것도 아니잖아. 댕댕이는? 난 이번 시험에서 80점을 못 넘기면 집에서 쫓아낸다고 말하셨는데 이번에 아슬아슬하게 80점이 안 돼서 혼날 것 같은 거야. 왜냐면 난 이번 시험 15점 맞았잖아. 그래서 쫓아내기 전에 내가 먼저 나왔어. 남자답게 말이야. 헐, 진짜 멋있다. 예, 역시 댕댕이야. 남자다운 게 듬직하고 막 그래. 리아, 너는 왜 나왔는데? 나? 아니, 나는 엄마한테 분명 말했거든. 오늘도 당근을 밥으로 주면 그때 나 진짜 집에서 나갈 거라고. 어? 근데 엄마가 내 말 까먹고 당근 볶음을 반찬으로 내오신 거야. 그래서 밥상 없고 도망쳤지 뭐. 리아야. 육대야. 애들아. 엄마 아빠를 물러가래. 물러가래. 물러가라. 물러가라. 그래, 부모님이 들어올 수 없고 우리만 들어갈 수 있는 비밀 아지트를 만들자. 그럼 괜찮잖아. 역시 15점 댕댕이야. 나 15점 경력군이야. 나 진짜 좋은 생각이 있어. 어른들은 여기 못 들어오거든. 어, 진짜? 그리고 여기서 진짜 진짜 가까운 아지트야. 우와, 아진데? 우리가 바로 서 있는 곳이지. 오, 여기라면? 맞아, 어른들은 못 들어오긴 하겠는걸. 아, 역시 늑대야! 우리 아지트 간지 꽤 있네. 어디 한번 있어볼까? 영! 촤! 또 아지트가 생긴다니 진짜 쩐다. 근데 이거 진짜 비밀 아지트 맞지? 그래? 오케이. 야! 이게 무슨 비밀 아지트야! 지나가던 걔가 나한테 오줌을 싸는데!
야! 여기서 이거 눕지도 못해! 저 저게 미쳤나? 이게 무슨 비밀 아저트야! 내가 치명적인 오류를 범한다니 나도 가끔은 멍청하다니까. 아유 바보들 따라와. 내가 개쩌는 아지트를 준비했으니까. 역시 리아 느낌. 빨리 가자. 암모니아 냄새. 여기야. 오 좋은데. 근데 확실히 아늑하고 누워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? 알지? 지금 느낌 완전 아지트인가? 진짜 아지트 느낌이 나. 무신나. 짱인 것 같아. 그래! 여긴 우리의 비밀 아지트로 지냈다 이 말씀! 근데 리아야 여기는 안 돼. 맞아 안 되지. 왜 안 되는데? 여긴 너희 집 창고잖아. 아? 그럼 비밀 아지트가 아니긴 하지. 어? 집 밖에 있어야 비밀 아지트지 멍청아. 아 그렇구나. 아유, 바보들 진짜 안 되겠네. 야 따라와봐. 짜잔. 이야 뭐야 이게 아지트지. 그치 여기는 사람도 잘 안 다니는 곳이라 진짜 비밀 아지트답다고. 아 여기가 사람이 안 오는 거는 동묘지라 그렇구나. 이야 역시 댕댕이야. 얼른 들어가자. 들어가도 되나? 빨리 와. 야 여기 좋지 않아? 좀 낡긴 했어도 우리 아지트는 딱인걸? 아지트는 이래야지. 엄마 아빠 눈치 안 보고 어? 그냥 우리끼리 있는 거야. 물론이지. 우린 이제 막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음. 리얼 끼끼니. 근데 저기 구석에서 늑대는 뭐해? 이들아 생각해보니까 여기 공동묘지잖아. 귀신이라도 나오면 어떡해. 늑대야 세상에 귀신 같은 건 없어. 맞아 늑대야 귀신이 뭐가 무섭냐. 에? 오 이게 무섭냐. 하지마. 야야 제철하다 싸겠다. 늑대야 장난인 거 알지? 귀신은 없어. 그러니까 우리랑 잘 놀면 돼. 알겠지? 어? 늑대야? 엄마! 엄마! 뭐라? 굉장히 빠른걸? 늑대가 저렇게 가버리다니. 진짜 겁쟁이 녀석. 내일 학교 가면 겁쟁이 쉼터에 박아놔야겠어. 진짜 어이없다. 난 겁쟁이들이 제일 싫더라. 뭐만 하면 무섭대. 난 세상에 무서운 게 하나도 없는데 말이야. 맞아 뭐가 무섭다고 대체. 산의 대장군이. 리아야 산의 대장부야. 그거나 둘 다 대장인 건 똑같잖아. 진짜 난 무서워하는 그런 애들 진짜 이해 못한다니까. 거미! 그냥 작은 거미구만. 귀엽기만 한데 뭐가. 리아야 저거 빨리 치워줘 제발. 거미 됐지? 무서운 척 한 거야. 아이 너무 적적하니까. 알지. 저 작은 게 뭐가 무섭다고. 그냥 콱 휴지로 싸가지고 밖에 방생해줄 수도 있었는데. 알지.
심심해서 연기 한번 해본 거야. 알지? 어, 알지 알지. 아, 또 없나? 이번엔 진짜 내 모습 보여줘야 하는데 이거. 하잉. 어? 에? 어? 엄마! 마미! 어, 어디가 댕댕아? 마미! I'm from in France! Come back! Come back! 다들 가버렸네. 이걸 어쩐담. 난 아무리 그래도 집에는 못 갈 것 같은데. 엄마랑 크게 싸워서 말이야. Come in, come in. 엄마도 진짜 내가 당근만 지금 몇 개월째 잉여맨 유튜브에서 먹고 있는진 알긴 하는 건가? 유유 리얼 심함. 이거 진짜 아동 막대기임 진짜. 아 아동 학대야 리얼야. 아이 크거나 크거나. 아유 진짜. 난 하늘에 걸고 맹세할 수 있어. 나 이제부터 김미야 집에 안 들어갈 거야. 알겠어? 이응 이응 굿. 진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려고. 오빠 거기 있는 거 다 알아. 어? 왜? 무슨 일인데? 엄마가 집에 들어오래. 싫어. 나 절대 안 들어갈 거야. 진짜? 뭐 진짜? 진짜지? 어? 엄마가 미안하다고 함박 스테이크 해주신대. 엄마! 보고 싶었어요. 지금 갈게요. 엄마! 엄마! 보고 싶어요. 에야! 또다 재미. 뿅. 구독. 뿅. 좋아요. 삥. 안녕.